안녕하세요. 너무 어두워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햄튜브입니다. 아니 다시 안녕하세요 햄구들, 햄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워킹데드 시사회를 보러 용산 CGV에 왔습니다. 그럼 어디 보러 가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워킹데드들이 이렇게 벌써 저는 이제 다 봤고요. 사실 아직 시사회 시간이 지금 7시 40분인가? 7시 40분인데 지금 7시도 안 돼가지고 6시 40분인데 7시 반이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확대하지 마시죠. 네,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쪽에 보시면 좀비들이 와있네요. 자, 이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비가 좀비 문장을 하고 왔네. 찍어 사진. 사진 찍어 가서 지금 빨리 쑥스러워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매우 쑥스럽고 다들 키가 커서 제가 제시카 차스테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네. 얘기해야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사회를 지금 왔네요. 시즌 6 마지막 회. 아, 마지막 시즌. 아, 잘 듣고 있는 거 끝내려고요. 시즌 6 마지막 회. 아, 마지막 회예요? 아, 그럼요. 첫 회가 아니라? 잘 모르시구나. 이제 이거 보러 왔는데 자, 무삭제 팬이네요. 수박도 터지고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그것도 잘리고. 햄튜브 씨 지금 뭐 하시나요? 저는 지금 김반장님의 카메라를 20만원에 살라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20만원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그거 44만원에 샀어. 중고는 뜯으면 가격이 아니 그렇지 근데 반도 더 깎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뻔뻔하신 분이네. 워킹데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단순 구매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제작 투자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먼저 뿐만 아니라 저희는 TV를 벗어나서도 모든 그 관객 여러분들이 좀비로 분장을 해서 할로윈데이 때 예정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아주 색다른 할로윈. 맞아. 핸드 화이팅. 먹고 싶다는 화이팅. 너무 한번 하겠습니다. 핸드 화이팅. 감사합니다. 워킹데드 화이팅. 이제 워킹데드를 다 봤는데 제가 워킹데드 시즌 1밖에 안 봤는데 워킹데드 시즌 6 이제 마지막 시사회를 보니까 시즌 1밖에 안 보길 잘하는 드라마가 내 스타일은 아니네. 워킹데드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완전 좀 무릎을 치실 만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누가 한 명이 그러면 지금까지 햄튜브였고요. 여기 그 잘 살아. 김반장이었습니다. 안녕히, 안녕. 안녕.